최양동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49이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제2차 포로 때 여호와 긴 왕과 약만 명의 왕실 지도자들과 함께 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무 소망도 없을 때,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이 30세쯤에 이상을 보여주시며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비하도록 예를 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포로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 행위만 두 자매, 오직 태운 데만 적합한 녹슨 가마 등 심판이 불가피함을 선포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의 메시지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목자와도 같이 그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시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에스겔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구절이 무려 7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멸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회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는 신학적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구절은 에스겔 38장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유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먼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장 21절은 소명받는 에스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지금 그들이 처한 처지는 죄악에 대한 심판임을 일깨워주고 또한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음을 격려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1장은 네 생물과 형상과 네 날개와 네 개의 바퀴 모양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방으로 옮겨온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전 법궤의 환상이고 이 법궤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곳 임마누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법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생명,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 이것은 사복음서를 상징합니다. 법궤의 바퀴가 달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열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부터 25장 3절까지, 예레미야 52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 시기에 바벨론이 국내 문제로 유다에 대한 간섭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9년, 그러니까 BC 588년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근으로 성중에 있던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22장 9절, 34장. 이곳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기적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했지만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 그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모든 유대인 노비를 풀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리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15장 12절에 모든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을 땐 6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라고 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규정이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은 일단 풀어주었지만 다시 노베로 삼고자 했습니다. 송아지를 둘러쪼개어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언약의 한 방법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것을 척추 중심으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러쪼개어 놓은 희생고기 사이를 걸어가서 가운데서 서로 만나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파괴 시에는 쪼갠 희생제물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예레미야 22장 8절부터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쩜인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예레미야 37장 말씀.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있을 애굽 침공을 예언합니다. 37장은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공경에 처해 감옥에 갇힙니다. 친애굽파의 사주를 받은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애굽과의 동맹을 꾀함으로 반바벨론 정책을 꾀합니다. 잠시 포위를 풀어주고 철수한 바벨론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오인한 왕이 이를 확인코자 선자를 만났지만 선자는 왕으로 하여 바벨론에 투하할 것을 종용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의 4대 주요 언약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새롭게 회개하는 자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적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갇힌 몸이 된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가 택한 왕을 세울 것을 밝히십니다. 이는 남은 양 무리를 위해 새 목자, 즉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은 반바벨론 정책을 쓰는 시드기야 왕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정책을 비난하여 바벨론의 예속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친애굽파엔 반감을 사고 빗물을 받기 위해 쓰인 웅덩이에 그를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환관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구출된 선지자는 다시금 왕 앞에 하나님의 뜻을 종용하지만 왕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결국 멸망의 지경에 갈 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